샬롬.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큐티의 제목은 시온처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는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본문에 어떤 성경적인 스토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해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수도인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온 열방이 이스라엘과 동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민들로서 시온에 모일 회복된 미래를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과 시온성의 터전을 손수 세우셨기에 예루살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곳을 영광스럽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제는 그 시온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앞에서 시온성과 같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시온성이 회복되는 날,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진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도 결국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시온에 모여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함으로 이 시온은 새 성전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새 백성들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했던 시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에서 국한된 회복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온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우리만의 작은 잔치로 우리들만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잘 흘려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 나라의 백성 명부에 기록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긍휼함과 그 애타는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따라서 전도에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다면 그 모든 과정들 역시 누구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겸허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묵상한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적용 질문 우리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교회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온전히 따라가고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열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가 우리 새 성전에 새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잘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잘 흘려보내고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보내기. 네,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네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 이유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 모두를 기다려주시고 구원하려 하시는 걸까요? 그런 어떤 의도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요, 참으로 심오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핵심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에 있습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고 그분이 제공하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그분의 열망은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의로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은 사랑과 연민, 은혜로 특정지어지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그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세상 구석구석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깊은 갈망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여 봅시다. 우리가 그분의 초대에 감사와 순복으로 응답하여 그분의 구속하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함께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답변으로 주었습니다. 오늘 묵상과 함께 오늘 말씀 묵상과 함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끼리만 복음을 알고 우리들끼리만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기다리시고 모두가 함께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저 내버려 두고 우리만 우리끼리만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축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모범되어지고 말씀과 일치되어지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임을 늘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함께 기도문을 읽으심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성령님께서 친히 머무실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